11월 8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하원이 인프라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이 53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중증 화율을 8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내년 초에 미국에서 팬데믹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 한편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전기 트럭 업체 워크호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투표에서 네티즌들이 찬성할 시에 테슬라 보유 주식을 10%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한 주였죠. 주간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1.4%,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했고요. S&P 500 지수도 무려 7거래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친 끝에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나간 장은 지나간 장대로 마무리하고 이번 주 미국 시장도 잘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미국 시장 거래 시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뉴욕 증시 거래가 시작되고요. 다음 날인 오전 6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계속해서 오전 5시 30분에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10월 고용 호조를 주시한 가운데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6% 상승했고 주간 단위로는 1.4%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7% 올랐고 주간 단위로는 2%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 올랐고 주간 단위로는 3%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0월 고용보고서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치료제 개발을 주시했습니다. 10월 미국 고용은 지난달보다 크게 증가했고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5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5만 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낮춰준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경제 재개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광과 여행,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펠로톤 등의 코로나19 수혜주로 주목을 받던 종목들은 부진한 실적에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1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주와 산업재, 유틸리티주, 자재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주는 1%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업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나이키와 맥도날드,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블랙록 등의 금융주도 보이고요. 베스트바이와 또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ST로더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알약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머크에 이어 두 번째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건데요. 화이자는 가능한 빨리 미국 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10%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순손실은 확대됐습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 특히 중국 디디 추싱의 하락 때문에 순손실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고 또 음식 배달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버는 전했습니다. 금요일장 4%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백신 보급에 따른 여행 수익 증가로 실적이 크게 호전됐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0%, 매출액은 67% 증가했습니다.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익스피디아도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금요일장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항공주들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은 1년 만에 장중 14%를 상승했고 금요일장 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6% 가까이 급등했고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사진 공유 SNS 핀터레스트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21%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광고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6%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포드가 채무 조기 상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악화된 재무 구조와 신용 등급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포드는 5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장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햄버거 체인점 쉐이크쉑입니다. 쉐이크쉑은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 16% 급등했습니다. 투자회사 BTIG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BTIG는 쉐이크쉑의 3분기 약세가 전환점이 되어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펙플러스가 기존 증산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목요일에는 유가가 하락했었습니다. 10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WTI 가격은 2.4% 오른 81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브렌트유는 2.2% 상승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가격은 1,800달러 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금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금요일장 금가격은 1.3% 오른 1,816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1.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구인난에 채용 조건을 완화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Great Resignation이라는 신조어가 네, 많이 그렇죠. 보였죠. 대퇴사의 시대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사와도 결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구직 요건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에 심각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약국 체인점인 CVS의 경우에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고교 졸업 요건을 삭제했고 미용제품 소매업체 더 바디샵은 구직자들에 대한 학력 요건과 신원조회 절차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백만 명의 구직자들이 그동안 학력 등 각종 요소로 인해 도전할 수 없었던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약 5년 동안 대학을 나오지 않은 구직자에게 약 140만 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노력이 최근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는지 지난주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27만 5천 명보다 낮았고 지난주 발표된 청구 건수보다도 약 1만 명가량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진흥업 고용지표를 통해서도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총 53만 1,000명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9월에 비해서도 대폭 늘어난 수준이었고 월가 예상치 45만 명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세가 보인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연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려 68%가 현재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응답자들은 기업들의 채용 조건이 완화되고 임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18개월 만에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가은 캐스터, 저도 미국 여행 하루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소식들이었을까요? 네, 미국이 오는 8일부터 유럽과 중국 등 33개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연합 소속 26개국, 중국, 인도, 이란,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4일 이내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증서와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지참한다면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18세 이상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조치 해제는 18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가디언즈 등 외신들은 뉴욕행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은 미국의 발표 이후 뉴욕을 향한 미국 항공 수요가 600% 폭증했다고 밝혔고, 델타 항공의 CEO는 여행 맹공격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는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과 엔터 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항공과 관광, 엔터 주식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반면 집콕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 주가는 지난 주말 15%, 부킹홀딩스도 7% 올랐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13%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이 10% 이상씩 올랐고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또 9월부터 영화, 연극 티켓 판매도 늘면서 라이브네이션이나 이벤트 브라이트 등도 각각 15%, 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랠리에는 화이자가 자사 알약치료제가 중증화율을 90% 가까이 줄인다고 밝힌 점도 작용했습니다. 89%는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을 받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인 만큼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펠로톤은 이러한 흐름 속에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보고하면서 금요일장에서 35% 폭락하여 작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줌, 도어데시와 같은 다른 대표 집콕주들도 지난 금요일 5%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NBC의 방송에 짐 크레이머 역시도 아직 펠로톤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다음 고점에서 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 만큼 이번 주를 기점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FDA 국장이죠. 고틀리브 전 국장이 내년 초쯤에 미국에서 팬데믹이 종료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홍성진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은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페이팔이 이번 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망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페이팔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 쇼피파이와의 경쟁 압박이 심화되면서 핀터레스트 인수를 타겟책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26일 날 돌연 핀터레스트 인수를 다시 계획을 부인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 법무부에서 비자에서 페이팔이나 스퀘어, 스트라이프와 같은 전자결제 플랫폼에 제공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다른 카드 네트워크사들의 기술 사용을 제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뉴스로 최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으로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팔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서스퀘아나의 제이미 프레드만 애널리스트는 페이팔이 다수의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 투자 매력이 높다면서 앞으로 2022년에도 성장 동력이 계속 강력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베이와의 거래가 종료되면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상한 점, 그리고 페이팔의 디지털 월렛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인 BNPL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를 했고요. 브레인트리를 경유해서 페이팔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장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성장 동력으로 거론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내년인 2022년에 앞서서 페이팔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보유해야 할 종목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직불 카드 결제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페이팔의 목표 주가를 $360로 제시를 했고요. 한편으로 이제 페이팔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에르스테 그룹의 한스 엔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 경쟁 심화를 겪으면서 이익 성장세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이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성장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순이익은 저조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도 페이팔은 순이익 성장세 둔화를 겪게 될 것이고 핀테크 시장의 경쟁 심화에서 페이팔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팔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페이팔과 마찬가지로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는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꼽히는 기업이죠. 투자 의견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로블록스는 먼저 BTIG의 클라크 램프 애널리스트가 로블록스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면서 사용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요. 먼저 동사의 장기 일일 활성 사용자 및 참여하는 개발자 증가세가 견고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로블록스 플랫폼으로의 유입이 대폭 증가했고 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글로벌 사업 규모는 아직 작다고 볼 수 있고 시장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98를 제시를 하였고요. 반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제프리사의 애널리스트는 로블록스의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사업 모델이 매출 총 이익률을 점차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한다. 그리고 컨텐츠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할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하고 소비자들을 로블록스 생태계 유지시키기 위한 요소가 모두 충족이 되어 있다. 하지만 로블록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현재 소비자층인 아동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로블록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플랫폼으로서 확장성 한계 등이 불확실성 요소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보유, 목표 주가는 $92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역시나 서학개미들이라면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마블의 신작 이터널스가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국내에서도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죠. 11월 10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는 월트 디즈니까지 살펴주시죠. 네, 먼저 월트 디즈니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세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은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2년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전망치를 기존 1.85억 명에서 1.64억 명으로 그리고 2023년 전망치를 2.3억 명에서 2.1억 명으로 그리고 2024년 전망치를 3.6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년간 예정되어 있는 신규 콘텐츠들이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은 꾸준하게 가입자를 유인할 것이고 이는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30달러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도 월트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유의미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콘텐츠 출시와 스타 플러스 서비스 개시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사업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악재다. 디즈니 경영진이 제시했던 장기 스트리밍 가입자 가이던스가 달성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2024년까지 실적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분석해 볼 때 주가 배수가 스트리밍 시장의 부흥전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는 상당한 하락 위험을 가리킨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도 21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파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좋다는 발표 때문에 디즈니를 포함한 여러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주목을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팔과 로블록스에 이어서 디즈니까지 투자 의견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용 부장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오기석 법인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전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자 또 화이자의 이사인 스콧 고틀리브가 내년 1월까지 미국에서 팬데믹이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로도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상승 탄력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최근 들어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여행 관련 업체들이 그런 이제 호재를 좀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이제 중하순의 이제 추수 감사절, 땡스기빙부터 이어진 연말 연시 여행 수요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렌트카 업체인 에이비스 버짓그룹 티커가 이제 카 CAR인데. 이 같은 경우도 뭐 지난 1개월 동안 한 135%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저희 인공지능 기반에 운영되는 ETF 중에서 이제 테슬라 쪽 직계로
알려졌던 이제 에이몬 같은 경우는 10월 주요 종목으로 이제 에이비스와 주그룹 이제 칼을 이제 편입을 했었었고 그리고 11월 2일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이미 좀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편입 이후 한 달 동안 약 200% 가까이 수익을 취하고 좀 익절 매도를 실시를 했고 또 에이몬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인공지능 기반 모델 안에서 있었던 이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8월하고 9월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비중 0%로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하락장을 좀 회피를 하다가 10월에는 약 8.3%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 종목 중 하나로 도큐사인을 좀 편입을 했고 그래서 뭐 저희 인공지능 모델 항상 모든 종목을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10월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같이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ABC 버즈그룹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에이먼 ETF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걸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시장을 네. 보면 9월의 하락장 그리고 10월의 변동성 장세를 지나서 11월 장세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의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현재 인플레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 그리고 은행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거의 편입하지 않았었던 금융주가 사실 이번 달에 좀 많이 다이내믹하게 조금 많이 크게 확대가 좀 되었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캐피탈원이라든지 아니면 버크셔 헤더웨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난달에 없었다가 이제 새로 좀 많이 편입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도 마무리가 되고 가속화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기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금융주 확대가 좀 유의미한 전략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도 전망이 상당히 궁금한데 에너지 섹터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 좀 여기서 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저희 MBQ 등을 포함한 이제 나머지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달에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달, 지난달부터 이미 비중 확대를 실시를 했고요. 이번 달은 사실 과감하게 좀 이익 실현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이제 일으키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호재 업종이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평균 없이 좀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이익 실현 매매를 하는 게 좀 인간과의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매니저 저도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 투자하는 종목에 있으면 사실 사랑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런 것 없이 좀 이제 편견 없이 투자하는 게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참고로 이제 에이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중을 10%까지 극단적으로 줄였던 기술주 비중을 지금 40%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번 달 기술주 랠리에 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의 종목 변화를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인공지능 애널리스트가 분석해서 전달하는 정보다 라는 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브 ETF의 활약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